워싱 작업 전에 일단 바퀴 부품을 랜딩기어 부품에다가 단단히 부착하고 건조한 이후에 워싱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일단은 타미야의 패널 라이너를 이용해서 패널 라인과 그 다음에 리벳 몰드에다가 흘려넣듯이 이렇게 발라주고, 이 발라준 상태에서 어반 스케치용 붓을 이용해서 이 신너를 적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펴서 발라주고, 이 상태에서 이제 면봉을 이용해서 닦는데, 특히 면봉으로 닦을 때 뭐 패널 라인이라든지 리벳 몰드를 제외한 부분을 조금 가급적 닦아서 그 패널 라인이라든지 리벳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워싱을 했습니다. 뭐 이 상태로 이렇게 이제 말려 보게 되면 기존에 했던 거랑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. 아무래도 그냥 맨 상태보다 색 자체가 더 차분하게 느껴지면서 좀 깊이가 깊어진다고 할까요? 근데 이제 요 넓은 거를 금방 다 씻어야 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았는데, 아무튼 하루 정도 해서 작업은 끝났고, 이게 이제 잘 마르면 데칼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.